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요. 가을입니다. 가을. 시험도 얼마 남았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장 익숙한 교재를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새로운 자료는 보시는 게 아니고 동영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셨던 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훈련도 좀 해두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잠을 주무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꼬박 새고 가시는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술을 엄청 많이 마신 것보다 더 나쁜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무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감이 있을 리가 없죠. 자신감이 있는 분들도 드물지만 있으셔요. 어떤 분들이냐면 교과서를 교재를 15번 정도 읽으신 분들은 네, 아주 자신감이 빵빵 넘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수험생 당사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체면을 거셔야 돼요. 주변 분을 보시면서 속으로 너는 떨어져도 나는 붙을 거다 이렇게 말로 하시면 안 돼요. 싸우니까 속으로만.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과목당 서너 개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는 가시적 지적공부,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죠.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는 청사 지하에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여기서 영구 보존하게 될 겁니다. 2번 지적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죠. 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해야 된다.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공부는 누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시, 도지사가 추가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지적공부가 멸실됐을 때도 가시적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는 거지만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누구도 복구의 주체로 추가되는 겁니까? 시, 도지사가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이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시적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등본 발급은 시, 도지사가 빠지고 누가 추가되는 겁니까? 읍면동장이. 기억나셔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시, 도지사가 빠지고 그리고 읍면동장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유념하셔야 돼요. 요즘 자주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이게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주가공부 요청 기억나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공부를 요청한다 이렇게 외워두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가공부를 요청한다. 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3번이 지적소관청이 틀렸죠?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4번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비상속인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원래는 지적전산자료의 활용이나 이용을 신청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은 다음에 신청해야 되죠. 해당 소관청에게. 그렇죠. 그런데 이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소유 토지니까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을 테고 피상속인이 사망했죠. 그러면 이건 상속인 소유가 되겠죠. 이것도 두 번째도 자기 소유 토지니까 전산자료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도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맞아요? 맞죠? 이 지적 공부는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신청 또는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죠. 그래서 받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2번, 공간정보법령상 토지조사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문구죠. 모든 토지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겁니다. 다만 시군구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소관청에게 위임을 했죠. 따라서 위임된 토지 또는 관리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누가 돼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관리 토지 또는 위임된 토지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함이 원칙이다. 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신청이죠.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신청도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있죠. 다만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이때 제3자의 대위 신청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가 되는 경우,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요 4가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대위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기억하시죠.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는 얘기는 지적공부에 잘못된 내용이 등록되어 있죠. 잘못된 내용이 등록되어 있는데 소유자도 잘못된 내용을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3자가 모를 가능성이 더 높죠. 따라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제3자의 대위 신청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이때 직권에 의한 토지이동 결정은 그 순서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죠.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 계획의 이름이 뭐죠?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죠. 계획이 수립됐으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죠. 토지이동 현황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조사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됐으면 장부에 적어야 되죠. 장부의 이름은 토지이동조사부라는 장부에 적을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이동조사부라는 장부를 가지고 청사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 추려내고 계산할 거 계산해서 한 장의 서류를 만들죠. 그 서류의 이름이 뭡니까? 토지이동조서. 토지이동조서가 작성이 되죠. 작성된 조서를 토지이동정리결의서에 첨부한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리를 하겠죠. 기억나셔요? 네, 이 순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토지 등록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절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송 또는 직권으로 취소할 때까지 그 행위는 적법의 추정을 받고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정령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정령, 공법 시간에.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적공부에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됐는데 이 등록된 정보가 일정한 효력을 갖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느냐면 첫 번째, 불가 확정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구속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공정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번째, 강제력, 자력집행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확정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지적소관청도 멋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를 불가변력이라고 불러요. 바꾸고 싶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지 멋대로 지적소관청이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이런 거 공부 시간에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네. 두 번째, 불가정력도 발생합니다. 이 불가정은 뭐냐면 이게 다툴쟁자예요. 이거는 변화한다 할 때 그 변자고, 그럼 불가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불가정력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그 정보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도 멋대로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멋대로 다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다투고자 한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서 다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정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구속력. 지적공부에 일단 등록이 되면 모든 자들을 다 구속한다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일단 등록이 된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정력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그러면 이건 무엇이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등록된 정보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죠. 잘못 등록할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중대한 하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명백한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하자가 클 수도 있고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대 명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이 하자가 중대할 수도 있고 명백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자가. 그리고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대하지 않지만 명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네 가지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하자가 있는 정보군은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중대하면서 명백할 때는 당연히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는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예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가 하자가 중대하고 그 하자가 동시에 명백하다면 그 지적공부에 등록된 효력은 정보는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하자가 있긴 있지만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다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효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쉽게 발견되는 하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자가 중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쉽게 발견은 되지만 이때도 유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정력이라는 겁니다. 일단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 공적으로 정해진 힘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무효고 그 이외에는 일단은 다 유효한 정보로 보겠다는 겁니다. 엄청 비판을 받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중대명백설이라는 건데 공정력의 효력입니다. 이게 엄청 비판을 받기 때문에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법 시간에 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셨네요. 네, 중대명백설이라고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 이걸 공정력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험에도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워낙 행정법에서 중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제력은 뭐냐면 자력집행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행한다는 얘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소유자의 신청을 기다려보죠. 근데 일단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등록합니까? 아니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등록합니까? 네? 소유자의 신청이 일정 기간 동안에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어떻게 등록하죠? 직권으로 등록하죠. 이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등록합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등록합니까? 직권으로 등록하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자력으로 집행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일반 국민은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판결서가 필요하죠. 집행관아. 맞아요. 근데 국가기관은 판결서 없이도 자력으로 집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자력 집행력 또는 강제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효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그 다음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 두 가지는 좀 기억. 이미 기출이 됐던 겁니다. 우리 공시법에서 네 행정법에서 공법에서 아주 중시되는 효력이에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어디 갔지? 네 2번에 4번 토지 등록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절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하자가 중대하면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뜻입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송, 이건 소송이죠. 그리고 또는 직권으로 취소될 때까지 그 행위는 적법의 주정을 받고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뭘까요? 공정력이라는 겁니다.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때만 빼고는 굉장히 비판을 맞는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공정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죠. 이용이 아니라 이동이 될 겁니다. 3번 공간정보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체육시설로서 영속성,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저번 시설을 후딱 깨버리면 끝나죠. 영속성,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체육용지에서 어떻게 했죠? 제외를 시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2번 공항시설, 항만시설의 부지는 뭐죠? 잡종지. 기억나셔요?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잡종지로 추가가 됐죠. 이게 정답이 될 테고. 3번 보관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맞습니까? 뭐예요 이거는? 묘지가 되겠죠. 묘지. 보관시설은 납골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렸고. 4번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구비시설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합니까? 주유소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공장 안에 설치된 구비시설이니까 판매하는 시설이 아니죠. 따라서 주유소 용지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구비시설, 송수시설은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어디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공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공장 용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건 뭐죠? 임야가 되겠죠. 임야. 정답은 2번. 4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도 및 지방도로의 휴게소는 대의다. 맞죠?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로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이 국도나 지방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는 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인지 국도나 지방도로의 휴게소 부지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도로, 국도나 지방도로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2번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중복되는 때는
등록 시기에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에 따라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순서겠죠. 순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하므로 제방 위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목은 제방이 된다. 맞습니까? 이게 뭐죠? 등록 선후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등록 선후의 원칙. 그래서 주용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못될 때는 등록 선후의 원칙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죠.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록 시기의 선후, 여기에 해당되는 게 등록 선후의 원칙. 용도의 경중, 이게 뭐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렇겠죠. 그 다음에 3번,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이다. 맞습니까? 맞죠? 수산생물 안에는 수산동물도 포함되고 수산식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어장이 맞습니다.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투지는 유원지이다. 맞습니까? 맞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죠? 야영장. 이게 추가가 됐죠? 야영장. 꼭 기억해 두십니다. 야영장 유원지가 될 테고요. 5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는 주차장이다. 맞습니까?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와 관련된 독립적 시설이어야 돼요. 근데 이건 주차에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 주차와 별개의 독립적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주차장이 될 수가 없고 뭐가 되는 겁니까? 잡종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개정사항이니까. 그래서 이 지목은 올해 보통 지목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지목은 정해져 있죠. 개정사항이 올해는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도각선 수치는 다음과 같다. 도각 내의 면적을 산정하면 얼마인가?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측량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측량기구는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 기준점 위에 설치를 합니다. 이 기준점 위에 측량기구를 설치하는데 기준점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걸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점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기준점, 근원이 되는 기준점, 원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번째는 경의도 원점. 경의도 원점은 뭐냐면 경도와 위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근원이 되는 원점,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준 원점. 이 수준 원점은 물을 기준으로 하는 측량을 사용할 때, 측량할 때 사용하는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수준 원점. 그러면 이 수준 원점은 무엇을 구할 때 사용하는 원점, 기준점일까요? 물을 기준으로 하는 측량의 근원이 되는 기준점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기준으로. 인천 앞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일까요? 높이. 이것도 한번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수준 원점.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높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인데요. 이 수준 원점은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하는데 원점 자체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 인하대학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높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이에요. 그럼 이 수준 원점은 높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이니까 지적 측량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지적 측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 측량과 관련된 건 이 경의도 원점입니다. 그럼 이 경의도 원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건 인하대학교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거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토지리원 안에 이 경의도 원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경도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위도가 될 겁니다. 경도, 위도. 그렇죠. 경의도 원점 0,0이 될 겁니다. 여기가. 그런 뜻이에요. 0,0. 그러면 여기 도면이 한 장 이렇게 있는데요. 도면이 한 장 이렇게 있는데 이 도면에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겠죠. 이렇게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토지들의 경계점은 좌표값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기가 0,0이니까. 좌표값이 다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좌표값은 절대로 음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무조건 플러스 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원점을 옮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옮깁니다. 일단 이 위도를 아래로 옮깁니다. 얼만큼 옮겨야 되느냐면 50만 미터 아래로 내립니다. 50만 미터. 킬로로 따지면 500킬로가 될 겁니다. 밑으로 500킬로 내려요. 그 다음에 이 경도를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얼마를 이동시키냐면 20만 미터를 이동시킵니다. 킬로로 치면 200m. 그러면 이게 새로운 원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보정된 원점이라고 불러요. 보정된 원점. 왜 보정을 시켰을까요? 좌표값을 플러스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까지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제주도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좌표값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제주도 지역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5만 미터를 더 내려야 제주도까지 그러면 다 플러스가 될 겁니다. 55만 미터 제주도까지 포함시키려면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도각선 수치가 있죠. 맞습니까? 여기에 도각선 수치가 있는데 이 도각선 수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연장을 쭉 시켜버리면 이 수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이것도 연장을 시켜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수치예요. 마찬가지로 연장을 시켜보면 이 수치입니다. 연장을 시키면 이 수치예요. 그래서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도각선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도각선 수치가 얼마로 등록되어 있느냐면 114800, 여기 114800, 그 다음에 여기는 114000, 114000, 그리고 115200, 115200, 그 다음에 여기는 114500, 114500, 이렇게 도각선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각선 수치는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죠. 보정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도각선을 연장을 시킵니다. 연장을 시키면 이 수치가 얼마입니까? 114000. 이것도 연장을 시키면 이게 얼마입니까? 요겁니다. 요거. 114500. 연장을 시키면 이게 이 수치예요. 114800. 연장을 시키면 이 수치입니다. 115200. 그러면 여기 구할 수 있습니까? 얼마예요? 115200에서 114800을 빼면 되겠죠? 몇 미터입니까? 400m. 아니, 제곱이 아니죠. 요 수치,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요거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네? 500m.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의 전체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52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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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각선 수치는 그 도각선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의 전체 면적, 즉 도각선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이거 출제된 거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각 내의 면적 또는 이 도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토지의 면적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도각선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6번. 다음은 지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천, 국어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죠. 이 지상경계 결정은 원칙은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결정하는 때는 이렇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지상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요, 공공사업. 세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서. 박공도선 이렇게 외웠죠. 이때 공공사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뒤따르는 지도, 지목 8개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었죠? 철, 제, 전, 구, 유, 수, 하, 도. 그래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이걸 옆에다 써놓으시고 비교를 하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묘지 같은 거 집어넣고 틀린 지문으로 만드니까 여튼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가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 경계가 새로 결정한 경계가 사업계획도와 다르다면 사업시행자가 제대로 못한 것이죠. 맞아요. 제대로 못했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해야 됩니다. 이거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번호를 등록합니까? 등록하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테고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이라고 표기해야 되죠. 왜냐하면 좌표값이 있다면 좌표값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보다 훨씬 정밀한 경계이기 때문에 좌표값 가지고 측량해야지 도면 갖고 측량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없음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제명 끝에 뭘 표시합니까? 좌표라고 표시하는데 이건 뭐라고 출제된 적이 있냐면 제명 앞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한 거니까 5번 국가기관, 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도면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 복사의 목적, 계획 등을 정한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치면 틀린 지문이 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소유자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복사를 신청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만 도면의 복사가 허용이 되냐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적측량 수행자만 복사를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되겠, 아니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3번. 7번.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소재와 집원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죠. 당연히 토지대장에 등록이 될 테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네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그렇죠.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이 될 테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딱 두 군데네요. 어딥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네 군데 등록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합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리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죠? 지적도, 임야도에만.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에만.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쉬운 문제죠. 이 대지권 비율과 관련해서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텐데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텐데 이 대지권 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죠. 맞아요. 면적은 건물의 표시사항이죠. 따라서 이 대지권 비율이 결정이 되는 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니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도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대지권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도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지권이라는 개념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존재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만 대지권이 존재할 테니까 문제인데
공동주택은 명칭이 있습니까? 이름이 있죠. 자유아파트. 따라서 건물의 명칭도 대지권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세 가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합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특수한 정보 세 가지. 대지권 비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리고 건물의 명칭. 이건 어디에만 등록한다고요?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렇죠. 여튼 정답은 1번, 8번. 다음은 지적 공부와 조합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이 좌표값은 측량기구가 비싸고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4천만 필지에 전부 다 좌표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땅값이 비싼 토지, 따라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따라서 경계를 숫자로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토지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토지는 두 군데죠.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 그리고 추적 변경, 측량, 시행지역. 이 두 지역에서만 좌표 등록부를 작성해서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겠죠. 2번,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모두 무료로 한다. 지적공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는 열람도 무료고 등본 발급도 무료예요. 그런데 종합공부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했죠. 종합공부는 열람은 무료지만 증명서 발급은 유료라고 했죠. 종합형은 1,000원, 맞춤형은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3번과 4번을 4번 없네. 2번과 3번을 좀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3번을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열람과 종합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수수료는 모두 무료로 한다. 아니죠. 열람은 무료지만 증명서 발급은 유료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짐이 될 테고 정답은 3번. 4번. 지적소관청은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부동산 종합공부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는 종합공부는 누구죠?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는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그래서 좀 비교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4번과 5번을 비교를 해두셔야 됩니다. 지적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4번, 5번을 비교를 해두시고요. 정답은 3번. 9번, 다음은 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유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유역지가 있는 토지에 합병을 해버리면 유역지가 전부에서 뭐로 전환이 돼버립니까? 일부러. 따라서 합병할 수는 없죠. 하지만 승역지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네, 2번.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 국어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공원 등의 지목으로서 두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 합병할 토지가 있는 때는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합병을 신청할지 말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일정한 지목의 토지가 될 때는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일정한 지목은 12개죠. 12개. 뭐가 있습니까? 철, 제, 전, 구, 유, 수, 하, 도, 부, 채, 공, 장. 여기서 11개는 지목이 부호죠. 그런데 이거는 지목은 아니고 뭡니까? 공동주택의 부지. 철도용지, 제방하천, 국어유지, 수용지, 학교용지, 도로, 공동주택의 부지, 체육용지, 공원, 공장용지. 이때는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런 문구가 나오면 일일이 다 비교하셔야 돼요. 엉뚱한 거 집어넣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지번은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합병은 지적 측정과 면적 측정을 합니까? 안 하죠. 합병은 가운데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 없고, 또한 면적을 덧셈만 하면 되니까 면적 측정도 필요 없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 5번.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 토지 전부에 대한 신탁 원부의 등기 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라도 합병할 수 없다. 이게 개정 사항이죠. 그래서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이 이제는 가능해졌죠. 여기서 등기 사항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위탁자, 수탁자가 같은 사람이고 신탁의 목적도 똑같고 따라서 신탁 원부에 기록된 내용도 똑같을 때 등기사항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합병이 가능하죠. 올해 출제가 대단히 유력한 지문이죠. 정답은 5번. 10번.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청산금의 납부및 지급이 완료된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하며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에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라는 문구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도 지체 없이, 변경 등기 촉탁도 지체 없이. 2번. 정산금의 납부고지, 수용통지된 정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월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1월의 기산점이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라고 했죠.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3번.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 경계점 표지는 첫 번째 누가 설치하죠?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죠. 두 번째 언제까지 설치하죠?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세 번째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설치한다고 했죠. 누가, 언제, 어디에다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적소관청이 틀렸죠.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는 겁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하게 되는데 납부고지 수용통지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정말 자주 출제되는 숫자죠. 그 다음에 5번.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납부해야 되고 또한 수용통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수용통지를 받은 날입니까? 한 날입니까?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세유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납부고지는 받은 날로부터, 수용통지는 한 날로부터 꼭 기산점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5번. 청산금의 납부고지, 5번 보셨죠? 정답은 3번. 11번.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토지이동 신청은 원칙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함이 원칙이죠. 시간은 60일, 기산점은 사유 발생일. 그런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지죠. 기간은 90일, 기산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억나셔요? 그렇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말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이게 올해 출제가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목변경과 관련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지목변경과 관련없이 이 문구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 공간정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목변경이 있어야지만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변경과 관련없이 지목변경이 있건 없건 등록전환을 신청하도록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지목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지목변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2,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4번. 토지군 관리 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과 관련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죠. 하나 더 있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준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할 때도 지목 변경과 관련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목 변경과 관련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까? 아니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했죠. 그래서 틀린 점이 될 겁니다. 12번. 다음은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불로, 등록부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토지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임야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서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기준이 뭐죠? 소유자 정리의 기준은 등기부죠.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가 없고 정리하죠. 다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했죠. 신규 등록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 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수수료는 무료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를 정리하지 못하고 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죠. 이게 뭐죠? 불부합 통지. 기억나시죠? 불법 통지. 5번.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를 통지해야 된다. 소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소지 이동 정리를 통지하는 경우 몇 가지죠? 9가지. 기억나셔요? 맞아요? 안 맞아요? 9가지.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함이 원칙이죠. 그렇죠.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느냐면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할 겁니다. 토지 이동이 결정이 됐으면 결정한 말을 지적공부에 반영해야 되죠. 이를 뭐라 부릅니까? 토지 이동 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때 이 토지 이동의 지적소관청의 결정은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지만 결정이 되죠. 다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의 신청도 세 가지가 있죠. 원칙은 뭐죠?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네 가지. 뭐가 있습니까? 네 가지. 첫 번째, 공공사.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네 번째, 채권자 대위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례규정이 있죠. 도시개발사업 같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시행자만이 토지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때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을 결정했고 그리고 토지이동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소유자 신청을 통해서 토지이동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그리고 지적공부를 정리했다면 이건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이동이 결정이 됐다면 소유자는
알아요, 몰라요? 토지 이동 정리가 나타났다는 걸 모르겠죠. 따라서 이때는 소유자에게 통지한다고 했죠. 이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아홉 가지. 기억나시죠? 아홉 가지. 그래서 이 아홉 가지의 공통점은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 이동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아홉 가지. 어디지? 아, 그쵸. 그 다음에 통지 기간은 15일과 7일이 있죠. 긴 거는 15일, 짧은 거는 7일.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거 15일.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은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되죠. 변경 등기를 지적소관청에 촉탁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고, 그리고 표시 변경 등기가 완료가 됐으면 지적소관청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가 보내온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산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튼 1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13번. 다음은 토지 이동과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 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전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서류 제출이 면제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서류 제출을 면제시키겠다는 겁니다. 서류 제출을 면제시키는 경우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전답, 가수원 내에서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도 똑같은 농지 안에서의 지목 변경이기 때문에 이때도 서류 제출을 면제시켰죠. 전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도 서류 제출을 면제시켰습니다. 2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틀렸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단계니까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리할 수는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했죠.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 측량 방법이나 전자평판 측량 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 측량 방법 등으로 경계점 좌표를 부여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같은 방법을 쓴다고 했죠.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도면이 작성이 되겠죠. 도면이 작성이 될 겁니다. 보통 이 도면은 어떻게 작성하죠?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은 뭐죠? 경위 측량이죠. 그러면 이 등록할 때는 경위 측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좌표 등록부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좌표 등록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경위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경위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이 지표상에 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표상에 경계점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통해서 복원하겠죠. 그러면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반드시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경계점이 여기다가 복원되는데 어떻게 복원됩니까? 전자평판 측량 또는 평판 측량을 통해서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원이 돼요. 그럼 복원이 됐으니까 이 경계점을 이제 좌표값을 수집해야 되겠죠. 여기에 경도 맞나? 경도.
그 다음에 여기 위도. 그래서 여기 경계점을 이렇게 경위 측량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경위 측량을 통해서 수집해 갖고 이제 뭘 만들겠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경위 측량을 통해서. 맞아요. 그렇죠. 그럼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 측량 방법으로 일단 지상에 복원시켜야 됩니다. 복원이 된 경계점을 가지고 경위 측량의 방법을 통해서 좌표값을 수집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4번.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 신청은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환지 절차를 진행하니라고 정신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변의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승인 없이 축적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축적변경위원회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없는 경우는 면적만 새로 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변경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적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의 토지로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직접 변경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주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나시죠? 그럼 정답은 2번. 쉬운 문제죠. 14번. 다음은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 공배 등록하기 위해서 이를 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적공배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도 지적측량이라고 한다. 이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공배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면적 경계 좌표 값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서도 측량을 통해서 복원한다고 했죠. 다만 복원 단계의 측량은 몇 개의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도 거치지만 복원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니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한 이후에 지적 공배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지적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 또한 면적의 변화도 없으니까 원칙은 면적 측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 요 네 가지가 복원 단계의 측량의 특징이라고 했죠. 다시요.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측량 방법을 쓴다는 거. 두 번째,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 지적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 면적 측정도 원칙은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복원 단계의 측량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요 두 가지는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는 거. 뭐 여러 번 반복했던 거죠. 2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의 상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무슨 측량을 합니까? 지적 현황 측량을 하죠. 그래서 지적 현황 측량은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된다. 워낙 중요하니까. 지적 확정 측량은 언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 확정, 측량. 그렇죠. 정답은 2번. 3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은 때는 측량기관, 일자, 수료 등을 정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언제까지? 그 다음날까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겠죠. 4번. 지적소관청은 수행자가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증명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공과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지적증명 수행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왜? 지적증명 제대로 하라고. 맞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5번.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증명으로서 경계보건 증명, 지적현황 증명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맞겠죠? 정답은 2번. 15번. 지적증명 적부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누가 추가되어 있죠? 지적증명 수행자. 즉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증명 업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됩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야 된다는 것. 그렇죠.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연장을 결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가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의결로서 연장을 결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가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증명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천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천원이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 전체가 10명으로 되어 있다면 10명 중에서 7명은 도장을 갖고 있는데 3명은 도장이 없어요. 그럼 7명은 도장 찍겠죠? 날인. 그리고 3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인하겠죠? 그러면 사인 3개와 도장 7개죠? 맞아요. 그럼 이게 또는입니까? 미시입니까? 미시겠죠? 그래서 이거 미시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또는이 아니라 미시예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하는 데 회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송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체 없이 30일 이내 회부 지체 없이 송부 그렇죠. 정답은 4번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